섹시 절투. 첫 번째 절투 성공. 이 사이크 선수가 스피드도 참 빠르고 드리블도 참 빠른데 이 판단이 순간적인 판단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예. 공격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리딩 가드는 뭐 전체적인 걸 보고 수비할 때도 그 세프트 가드를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반드시 오늘 역습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아. 김동석의 석점퍼. 이전 한 점 차 뒤져 있는 아나케이지 씨. 사이크스 자세 잡고 뿌리피나 들어갑니다. 김동석. 코너에 문태엽. 우세근의 막. 문태엽. 쪽 열렸습니다. 뒤로 실점 내줍니다. 참규범 정면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단에서 치고 나오는 사이크스. 이제 지금은 석점입니다. 완전히 석점이 들어갑니다. 사이크스 연속 석점퍼 두 개째. 안양페이지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양희종 선수 파울인가요? 예. 상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의 석점이었던 사이크였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점 2개 들어갔다고 환호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본인이 뭘 해야 될 걸 가끔 모르고 있어요, 사이크에서. 예. 많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 안양페이지의 벤치. 일단은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는 안양페이지스인데요. 천기범. 아, 임동석 올라갈 때 바운드 패스. 내각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초, 2초. 오세근이 따냈습니다. 사이크스. 손에 살짝 걸렸습니다. 사이크스 골밑.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사이크스 선수입니다. 사이크스 이렇게 되면 연속 8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3코트에는 이상민 감독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예. 왜냐면 뭐 지금 영고포 뭐 8점이 까먹었단 말이에요. 예. 자, 사이크스가 연속 8득점을 올리면서 안양케이지씨가 분위기를 사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득점을 올리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 근래 보면은 뭐 크레이크 선수가 주로 라티프 선수를 많이 찾아서 주는 예. 경우가 많이 보여요. 예. 손으로 빠져와 있습니다. 이정현 빠르게 뛰시자 마운 패스 정면 사이먼 풀모션 외곽으로 사이크스 들어가는 진호. 사이크스 시간이 없어요. 4초 3초 남겨놓고 사이크스입니다. 사이크스 연속 10득점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더블팀 문태영 외곽 전달 코너에서 석점. 아 빠졌어요. 짧았습니다. 양희종 뒤를 힘껏 보면서 사이크에게 던달 사이크스 사이크스 또 한 번 사이크스입니다. 12점째입니다. 연속 12득점을 올리고 있는 사이크스. 다음에 자유투까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넉점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크스가 빠른 스피드로 돌파에 이어서 드라이브인을 성공시켰습니다. 화려한 스텝을 밟고 있는 사이크스 선수고요. 문성곤 선수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넉점 플레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김태
선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트레인만 지금 4개. 재밌네요. 녹색 동그라미가 4개 보이고 있습니다. 양희종. 한번 흔들고 들어갑니다. 사이크스. 탑의 위치. 또 한번 사이크스 점슛. 아, 정확합니다. 어. 풀렸네요. 완전. 3쿼터는 사이크스의 쿼터가 되고 있습니다. 를 받아서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던 브레이크 선수였습니다. 자, 이게 불과 1분 만에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12점이요. 예.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고 있는 마치 노래 가사와 같은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점 차. 이정현. 발라줍니다. 사이스 파고 들어갑니다. 5초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사이스 득점. 오늘 3쿼터의 사이 선수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